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5세 미만의 아동이 매일 19,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살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는 기본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어머니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은 꿈 같은 일. 대부분은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자식과 이별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가장 약한 어린이와 여성들.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쉽사리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 월드비전이 지난 9월 발표한 건강 불평등 격차 순위에 따르면 하위 10개 나라는 모두 아프리카 빈곤국들이었고 상위 10개 나라는 쿠바를 제외한 모두가 유럽 선진국들이었습니다. 이 지표는 경제 불균형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 불평등이 아동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안은 없을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은 빈곤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이 주최한 포럼에서 보건정책 전문가 서울대 김창엽 교수는 의료 서비스와 정보, 인적 자원, 재정 지원 등의 보건의료 체계가 확보되지 않고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며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적 사고와 지역 보건체계 강화, 다각적 프로그램 접근 등이 우선돼야 아동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불평등을 현실 속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적은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체계, 국가체계, 지방체계 안에서 이게 지방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 중인 현지 활동가는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보건 의료 시스템이야말로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길이었다며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nd you put health issues and you also put you also offer service. You also work with health workers to offer service. But also we do media engagement. 다행스러운 것은 5세 미만 영아 사망자가 1990년 1,200만 명에서 2011년에는 690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점. 이는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새천년 개발 목표 MDGs의 결실로 전 세계의 동참이 보여준 가능성이라 할 만합니다. 매일 1초마다 5세 미만 아동 3명이 사망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저소득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국가의 공적 원조 확대와 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